방송이 나간 이후 몇 사람은 새롭게 빛계 치료에 들어갔습니다. 이들의 상태는 어떨까? 다시 만난 에리 양. 방송 다음날 찾아간 통영에서 처음 만난 에리 양은 공급 부족으로 BK1을 받지 못했습니다. 약을 하나 좀 받아가서 오늘 저녁부터 바를 수 있을 줄 알고 이거예요. 그로부터 며칠 뒤 에리 양은 BK2를 공급받았고 14일째 비방치료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 꼭 14일째 되는데 이제 2주 발랐어요. 딱 2주. 통영에서 봤을 때보다는 입가랑 여기 눈 주위가 여기는 이게 사실 그때가요 얼굴이 좀 난 상태였거든요. 사실 여기랑 여기가 제일 원래 심한 부분이었어요. 아토피가요. 아 원래? 네. 근데 그때 났는데 그거 바르고 났더니 이렇게 변해버렸어요. 더 심해졌다? 네. 이 부위는? 네. 한눈에 보기에도 확연히 나빠진 모습. 붉게 변해버린 눈과 진물이 올라오고 있는 입 주변. 하지만 효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. 여기가 정말 새빨갰거든요. 이 부분이요. 정말. 근데 지금 이렇게 하얘졌어요. 아, 팔이요? 네. 팔은 되게 좋았어요. 아, 그래요. 일부 호전된 느낌을 일부 받는다라는 얘기시네요. 네. 저희들은 그래요. 아. 네. 솔직히 좀 불안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일단 심해졌고 솔직히 보면 진짜 얼굴에 딱히 하얀 부분이라고는 거의 없잖아요. 그러니까 저도 빨리 얼굴 좀 하얘지고 싶은데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좀 불안해요. 얘가 언제까지 갈까 싶은데 엄마. 에리 양은 아토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? 아토피 치료를 위해 BK를 찾은 또 다른 살해자를 만났습니다. 한눈에 10살 강희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강희의 친구는 게임기. 아토피로 밖에 나가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합니다. 심할 경우 입 주변에 물집이 생기기도 합니다. BK2를 바른 지 14일째, 과연 변화가 있을까요? 근데 여기는 거의... 진짜 거의 완벽하게 낫은 것 같아요. 아 이게 낫어요 지금요? 네, 낫은 거예요. BK를 바르고요? 네. 그런데 저를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얘가 엄청 좋아졌어. 아 누가 이게? 이방 예 둘째. 둘째? 예. 둘째도 아직해요? 예, 둘째는 네 살 로이도 태어날 때부터 심한 아토피를 앓았는데 BK를 바르고 2주 만에. 굉장한 호전을 보였습니다. 많이 아팠어요? 네. 어디가 아팠어요? 어제만 아팠어요. 여기요? 네. 많이 아팠어요? 네. 지금은 여기 막 이렇게 네. 뭐 빨간 거 없어졌는데 네. 괜찮아요? 네. 여기 어땠어요? 옛날에 막 간지러웠어요? 네. 지금은? 지금은요. 엄마가 면도 뿌려줬어요. 면도 뿌려주고 나서 어땠어요? 또 들어갔어요. 아 이게 들어갔어요? 빨간 게? 네. 어, 뭐 발랐다고요? 벤독. 그 BK 복용한 지 보름 만에 이 눈에 띄게 얘는 좋아졌어요. 얘도 한 14일, 15일 된 거죠? 그래, 똑같아요. 네. 예. 그런데 저기 강의 같은 경우는 점점 좋아졌다가 또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이런 약간의 변화가 한 두 번 정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부모의 고민은 없는 걸까요? 사실은 이제 저게 어떤 성분이고 이제 나중에 정말 우리 애가 진짜 어떻게 될지 그런 생각은 당연히 해보죠. 해보는데 신뢰를 좀 두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. 강의도 하루빨리 좋아지길 바랍니다.